아침부터 분주한 집. 안녕하세요. 할머니 곁에 둘, 엄마 품에 한 명 더. 애가 셋이나 된다. 딸 넷을 키워낸 육아 고수. 뚫어뚫어 봐. 손이 많이 갈 시기라 향희 씨가 셋째 딸내 육아 지원에 나섰다. 단 1분 차이로 서열이 정해진 운명. 얘가 첫째 다니고요. 여자예요. 항상 이렇게 분홍을 입혀야지만 여잔 줄 알아요. 그 다음에 둘째 유예요. 네. 유는 쌍꺼풀이 없어서 좀 표시가 나요. 막내는 제일 키가 작아서 또 쟤는 양쪽 쌍꺼풀이 다 있었어요. 또 몇 번 먹으면 알 건데. 어? 양말 신고야지. 양말. 얼마 전부터 새 쌍둥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자, 어디 뽑아요? 아니, 요즘 난 나오고 싶어요. 아, 이제 나오고 싶어요. 또 도망가. 어디 있죠? 또 도망가. 어디 거 빨리 나가서, 어디 거 나가서. 삼바이코. 야! 이 오래. 엄마 꺼내줘. 다니도 가자. 생애 첫 사회생활. 가자. 어이한테 갈 거야. 네. 봄이라지만 아직 바람이 차가워 단단히 챙겨 입히고. 하나, 둘. 현관문 나서기까지도 한참이 걸린다. 다리. 슈. 의상도 신기하고. 기분도 좋아. 나도 좋았어. 다자녀 지원을 받아 어린이집은 무료. 무엇보다 가까워 좋다. 올해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달도 안 됐어요. 유, 다녀왔어? 누구 먼저 갈까? 다니 먼저 갈까? 네. 가자. 다니 먼저. 다니. 머리 보고 가자. 어디 가자. 다니 어서 가자. 아직 힘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둥이 등원 완료. 안녕하세요. 이제야 한숨 돌릴 짬이 난다. 안녕하세요. 아이나. 육아휴직 중인 슬기 씨는 군복이 잘 어울리는 10년 차 군인이다. 늦은 아침. 식빵에 있어서 토스트 해먹게. 엄마는 냉장고 털어 뚝딱. 그 덕에 슬기 씨는 한결 여유롭다. 오늘은 동생이 식빵을 사와가지고. 들쑥날쑥하지만 엄마 덕에 끼니를 놓치지 않는다. 호사스러운 사이다. 엄마 괜찮? 재료가 많아서 좋아. 너무 타가요 엄마? 왜 타요 냐고. 됐어. 바삭바삭. 맛있나? 오이를. 사과 납작하게 썰어놓고 그리고 아빠도 좀 잘 먹는데 식당에 있을 때는. 여기 집은 어디신데요? 창원이에요 저희 집은. 이 집도 그래요. 이 집도 저녁 한 끼만 잘 먹지. 점심은 돌아가면서 컵라면 하나씩 먹고 애들 있으면 제대로 먹지도 못하지. 이거 이렇게 까. 경남 창원에서 전남 여수로 장기 출장 중인 향희 씨. 엄마는 거의 지금 9월부터 저희 집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7개월째 맞네. 8개월째가 오래됐네. 그치. 엄마 고생했지. 집에 서방님은 어쩌고? 혼자 지내고 있어요. 근데 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어떠세요?
둘하고 셋은 또 차이가 나요. 훨씬 더 힘들죠. 걔들 너무 또 미숙아로 태어나서 이렇게 만지기 힘들 정도로 너무 힘들, 너무 무섭더라고. 애기 얼굴이 아직 핏줄이 다 선명하게 나가 있으니까 저는 못 만지고 목욕은 저는 못했어요. 못 시켰어요. 33주? 33주 만에 태어났죠. 원래 임신기간 40주인데 33주면 35주 이하가 미숙아라고 그러지? 엄청 빨리 낳지. 한꺼번에 찾아온 새 보물. 행복도 고단함도 3배. 군인 정신으로 씩씩하게 육아에 임하고 있다. 하루 안 했는데 좀 이랬어야 했다. 향희 씨가 울타리 재정비에 들어간다. 이거 없으면은 뛰어다니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합니다. 베이비룸으로 막아놔야 돼요. 어느새 하원 시간. 밥 먹고 빨래했을 뿐인데 시간이 훌쩍 갔다. 굵어진 빗방울.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언니 외국 괜찮아요? 빗방울 좀 더 넣어주세요. 깔았어요. 비라도 맞을까 마음이 분주해진다. 야, 현이는 또 칼이 또 안으로 들어갔다가 오늘도 잘 먹고 잘 놀았어요. 여기 옳지. 여기 뒤도 돌아. 비 올 때는 칼을 갖고 와가지고 바로 지하철 대상으로 나가야 맞겠네. 우리는 차 태우는 게 감사합니다. 초보 엄마와 친정 엄마의 합동 귀가 작전. 아이고 우리 오늘 또 도깨비하고 왔네. 귀야. 아이 도깨비라니까 아침에 자꾸. 아 내려야지 왜? 그냥 한번 벗겨줄게. 뭐 하노? 어디가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 있나? 앞으로 가야지 어디가? 아니 일어나. 야. 일어나. 안으로 가야지 안으로. 오늘 귀엽게 하고 왔다. 야, 현이야, 가자 앞으로. 가자. 어우, 형아 가네. 잠시도 가만 있지 않는 아기들. 딱 차. 눈 돌릴 새 없이 얼른 울타리로 들여놓는다. 아유, 제가 보고 싶어서 들어왔다시. 지금 이제 막 많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막. 예. 너무 많이 움직여서 세 명을 쫓아다니지 못해. 여기 있잖아. 첫째 다니는 저 여자라서 혼자서 놀아요. 얘들만 형제들 괴롭히지만 않는 거. 돌전까지는 얘 둘째 유가 대장이었는데 뭐든지 뺏고 또 제일 빨랐고 또 이제는 얘가 막내가 지금 안 뺏기려고 그래요. 둘이 같이 놀고 있으면 얘가 중간에서 다 뺏으려고 하고. 아기자는 어디 있어요? 방에서 나오는 사람은 막내 혜지 씨. 아기자는 거기 있어요? 셋째 언니랑 유독 친해. 조카 사랑도 각별하다. 아, 저 부산에 있다가 어제 밤늦게 왔습니다. 언니 집 자주 와요? 네, 애기들 보고 싶어가지고 자주 와요. 조용하다 싶더니 다니는 구원의 손길만 기다리고 있다.
안녕하세요. 이쁜지. 말을 안 들으면 자꾸 하나씩 밖으로 나간다 이제. 다치니까. 첫째는 엄마 껌딱지고요. 둘째는 할미 껌딱지고요. 외할머니 껌딱지고. 셋째는 제가 키웠습니다. 아 제가 그때 쉬고 있었어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가 한 명씩 안아주면 하나가 남잖아요. 제가 계속 안아주고 재워주고. 우리 집 상전이 셋. 만세! 만세! 복덩이들 돌보는데 손은 많을수록 좋다. 조금 있으면 못 이기겠다 이제 애들한테. 이랬어. 이제 우리가 가면 혼자서 다 해야 되는데. 하나 피우면 하나 더 방가고. 으쭈! 얘는 엄마랑 가자. 으쭈! 까까라 하니까 바로 간다. 까까라. 까까. 엄마 또 그래도 껌튀기를 샀지? 엄마 기다리세요. 엄마 예예. 자 오 끝까지 안 해? 이 끝까지는 돼. 껌튀기라서 하지 않아. 좀 많이 했어요. 또 산모가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정말 겁나대요. 세상에는 조금만 기다려. 금방 줄게. 임신하고 33주 만에 낳기까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만큼 엄마가 된 기쁨이 크다. 먹여주세요. 한 명씩. 한 명도 앉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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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성 바른 아기들. 바나나. 할미가요. 할미가 세뇌 교육을. 고맙습니다.를 잘 시켰어요. 그렇지. 하나. 할머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계속 우리 집에 계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어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다 나 빨리. 군인으로 만나 슬기신 연천. 전역한 남편은 여수에서 서로 떨어져 지냈다. 아 주말 부부였어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 겨우 보니까 또 코로나이기도 했고 그래서 둘이서 한 2년 정도 지내다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제 좀 애를 가져야겠다 싶어가지고 네, 인공수정 시술을 받았죠. 생각지도 못한 새 쌍둥이. 그래서 향희 씨가 왔다. 누가 왔어요? 고등어 그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고등어? 고등어 먹으라. 아, 고등어? 그러니까 살뜬 거야? 살뜬 걸 내놔라. 애들을 엄마가 봐주는 사이 슬기 씨가 밥을 안 치고 엄마가 반찬을 만든다. 이렇게 하면 부드러워요. 오늘도 육아 분담이 잘 되고 있다. 아, 네 교대했어요. 엄마 밥 해준다고 해가지고. 엄마 요리 잘해요? 엄마 요리 엄청 잘해요. 네 음식 솜씨가 좋습니다. 애들 호박을 넣으면 먹을까? 어? 잘해 조금만. 조금만. 좋을 것 같아. 안 넣어도 돼 근데 엄마. 넣지 말자. 당근만 넣어도 돼. 어른들만 뭐 파를 넣으면 되는데. 애들도 이제 일반식 하니까 무염으로 좀 소금을 좀 적게 넣고 같이 먹어야 되지. 모두가 기다린 한 사람. 아빠가 왔다. 그렇게 좋아.
퇴근 후 곧바로 육아 출근. 왜 누가 그랬다? 지민아, 또 지지. 울지 마. 아빠 오니까 서러움이 폭발쳤어. 좀 늦게 들어오고 싶지 않았어요? 가끔 그럴 때도 있는데요. 네. 그 사람은 와이프 때문이라도 빨리 들어와야죠. 딸내가 아이들을 돌보면 애기 신나. 엄마 다리 트레이드마크 댄스 나왔어. 너 왜? 엄마는 저녁 준비. 아빠 오니까 쟁탈전 하나. 장모님 오시면은 진짜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곧 이제 장모님이 가셔서 제일 큰 걱정입니다. 가세요? 예, 장모님 곧 이제 가셔야 돼서요. 이제 와이프 혼자 봐야 돼서 예, 제일 그게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아들, 엄마 열심히 만들었단 말이야. 붙잡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이제는 보내드려야 한다. 애들 먼저 먹여놔야 우리가 조용하게 먹을 수가 있어. 애호박이 있는데 안 해먹었어. 제가 가기 전에 지금 단식자재를 처리하고 가려고 지금. 네, 자리 앉으시라. 다리 놓고, 다리 놓고, 그렇지. 세 배의 행복을 얻었으니 고된 육아는 예상했다. 지유야 밥 먹자. 내가 먹여주라고? 예, 양심 유주시네. 맛있다. 아, 이거 먹어야. 앞치마 좀 더. 이거 먹을 거야? 하나 도토리묵 한번 먹어볼래? 이거 어때? 한번 먹어볼래? 처음에는 많이 놀라웠죠. 많이 놀랐고 처음에는 웃음만 나왔습니다. 원래 처음에 저희가 결혼하기 전부터 자녀 계획을 했을 때 한 두 명 내지 세 명은 낳자 했었는데 세 명이 한꺼번에 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도 많이 놀랐고 그래서 하여튼 되게 웃으면서 병원에서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아, 한 번에 성사된 자녀 계획. 잘 키울 일만 남았다. 드디어 집에 도착했다. 몬처들이 집을 다 막아놨어. 뭐야, 쓰레기는 다 끌어오고. 와, 풀 좀 벗어. 긴 출장 육아를 마치고 돌아온 향희 씨. 그런데 2주 만에 왔더니 난리가 났네. 몸만 빠져나간 잠자리에 냄비마다 남의 끓여먹고 났다고. 먹은 흔적 그대로. 빨리 가면 많이 더많아.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창원 집엔 손주만큼 손이 가는 남편이 있다.